진짜 군대에서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어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형, 형 존나 멋없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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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작가님! 아 너무 급해서 그런데 지금 똥 마려워? 아니 그게 아니고 저서 와빌리지 딛고 한 번만 들어와줄 수 있어요? 잠깐 돈이 떼막혀가지고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여보세요? 아 변호사님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돈 뜯긴 황결이라고 합니다. 아! 저거 형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 지르는 거 봐라 저거. 형이 버릇이 없어요! 자 법정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등장인물들이 이게 단가요? 서술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평하게. 스위트홈 현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롤 합방을 했어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나 시좀 싸고 왔네. 그래. 싸고 원호야. 내가 킬당 5,000원을 받을래? 아니면 내가 어시당 3,000원을 받을래? 야 그럼 당연히 어시지. 어시당 3,000원이요. 킬당할게요. 진짜. 아 은별아 너 존나 예뻐. 진짜 너가 가족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너한테 고백 박았어. 맞지? 오늘 화도 낸 적이 없는데. 아이고! 나누기 귀찮아서 원룸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야 형이 사랑해. 형님? 왜? 제가 받아야 될 걸 받았다거나 그런 거죠. 형님, 여자친구한테도 사랑하던 아나한테 저를 사랑하는데. 형님한테 갔나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형님 다시 보기 좀 남겨주시겠어요? 다시 보기? 형 3일 뒤에 다시 보기 남길게. 아니 나 진짜 못 받아? 아 알아서 넣어주시겠지. 원호가 자꾸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민수 오빠가 갑자기 존나 수상하게 아 나도 못 받았다. 우리 귀찮은데 그냥 방송 끄자. 뭔가 수상해서 찾아보니 현수님이 말씀하시길 미션금을 원호 것까지 합쳐서 미미짱 방에 합쳐서 보내놨다 나눠달라고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미미짱은 내가 왜 줘야 되냐. 원호는 억울하다. 각자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피고인 먼저 발언해보시겠습니까? 어디 그 새치 혓바닥 휘둘러봐. 저게 사람입니까? 저거 인신공격하는 거 봐라. 미션주님께서 처음에 은별이 마음 쪽에 세 명 걸 다 줄 테니 은별이가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나눠서 보내는 게 귀찮으신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은별이 쪽 미션이니까 은별이는 주고 나머지 이제 두 작업 할 거 그냥 한 작업으로 민수 형한테 이제 연장자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멘트가 어땠나요? 에 뭐 주시겠지 그냥 가자. 근데 죄송한데 지금 법정 이탈하셨는데요 피해자분이. 아 피해자분 어디 가셨어요? 뭐야? 피해자 아니야 가해자죠 그리고. 피고인의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는지. 저는 진짜 팩트 가지고만 말하겠습니다. 스위트홈 현수씨께서 금액을 보내주시면서 나누기 귀찮아서 원호님 목까지 드리고 가요. 저는 증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원호한테 주라는 말이 어디 있죠? 두 번째, 만약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현수씨 따까리도 아니고 왜 제가 원한테 드려야 되죠? 아, 세 번째, 그리고 언제 주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아 저는 이거를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눈으로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자, 이 부분 반박하실 부분이 있는지 피고인? 진짜 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맞는 말은 맞는데 도의적으로 도의요? 저는 이 신성한 법정에서 감성팔이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팩트로만 얘기하시죠.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 감정 호소하지 마세요 피고인. 이게 18번 진짜 법원이에요. 아니 감정 내세울래요.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나도 씨발 감정 내세워가지고 씨발 안 줄래 배째 씨발 어쩔 건데. 저 진짜 군대에서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어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형 존나 멋없어요. 황결 씨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대. 뭘 배우셨나요? 없습니다. 그 미미짱이 야식을 먹자고 해서 이제 너 다시 야식을 먹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야식을 안 먹겠대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지가 기억합니다. 잠시만 감지해주세요.
원우도 고민을 하길래 아 오늘 그냥 와 내가 사줄게 하니까 미미짱이 갑자기 어 갈게 라고 했었거든요. 저렇게 돈을 평소에 밝히는 걸 봐서는 원우가 아무래도 억울하게 돈 떼인 게 맞지 않나.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미미는 흑심과 내 이유가 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기 지금 그 현수씨 계신가요? 현수씨의 의견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연유로 일단 민수에게 두 명분의 금액을 주셨는지. 왜냐하면은 와빌리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원오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좆대보라고 줬을 가능성이 일부러 민수한테 돈이란 게 그렇거든요. 들어갈 땐 쉬운데 나올 때 안 빠져요. 계산을 못해서 그냥 줬는데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네요. 그 와중에 전 돈 계산까지 잘못했습니다. 아 실수를 시인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현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이대로가 딱 좋은 것 같다고요? 그럼 민수씨가 금액을 다 갖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어쨌거나 이게 롱을 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이긴 거지 않습니까? 이 공을 굳이 따지자면 원우가 11킬 25,000딜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미짱은 1킬 6,000딜 넣었어요. 서포터인 유미보다도 4,000딜이나 못 넣었거든요? 근데 또 저거를 가져가는 게 맞나? 자 여기까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 황결씨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돈 준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는데 더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이때까지 인신공격을 지금 계속 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네 10만원 주십시오. 그럼 돌려주겠습니다. 저 원호 지인께서 저 협박하는데 이거 정산 전자가 안 되나요? 어떻게 협박을 하고 있죠? 원호가 돈이 없어 돈 줘 여기서 재판의 쟁점은 사실 미션을 주신 투수분께서 나누길 바란다고 하면 여기서 쟁점이 되겠는데 일단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일단 민수씨에게 어느 정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투수분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주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원호가 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일단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라고 말 좀 해! 항소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법원 항소가 남아있습니다. 재판장님 다른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항소를 하시겠습니까? 원호씨는? 포기하겠습니다.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면은 항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새 재판장을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와나나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애비로서 이런 불효박심한 싸가지 없는 일들을 겪게 둘 순 없기 때문에 민수야 돈 좀 줘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즉 원호가 벌어다 준 돈과 충성을 그거 돈 안 갚겠다고 하다가 씨발 이자라도 붙여볼 테야? 지금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5만 2천원 주지 말고 5만 3천원으로 줘! 저기 투입 수수료는... 아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 네가 교세 해! 이 새끼가! 자기가 보냈어. 원호씨 받기 눌렀습니까? 예 눌렀습니다. 원호야 목소리를 너 형 진짜 묻을 거야? 자 여기까지 와빌리지 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투수들도 앞으로 올바른 미션을 주시길 바라면 좋겠고 너무 과몰입하지 않게 이 재판을 지켜봐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호야 기운 내라. 이건 투수가 잘못한 건가 맞기 때문에 자 은별아 원호 기분 좋아지게 애교 좀 부려봐라. 좀 나아졌어? 머리가 아프니까 허벅지를 아프게 한 그런 느낌이랄까. 씨발놈이 저거. 그러면은 아직 속이 안 풀렸으면 민수 애교라도 듣고 갈래? 원호야 기분 풀어. 왜 그래? 죄송합니다 형님. 이것은 자랑입니까? 국회 영상이요.